달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 키핑장에 왔는데 아 요거 지금 분갈이 요거 나간 애벗. 요 애벗은 사실은 제가 근 한 달 전쯤에 뽑고 제 영상은 어저께 그러니까는 지금 영상 나간 때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촬영하고 이제 송출하는 시간 차이가 좀 이제 얘는 좀 시간 차이가 많았어요. 얘는 근 거의 막 그 2주 만에 식재된 지 2주 만에 지금 영상이 나갔는데 제가 컨디션이 지금 이 정도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분갈이했던 다육들 얘는 뭐식이야? 블랙킹 로즈 예전에 분갈이했던 녀석이 왜 여기 나왔냐면 얘가 얘자리가 아닌데 저희 엄마가 이 네 개를 집으로 갖고 가고 싶으셔가지고 자리에 있던 애들을 뽑아갖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화분 지금 똑같은 거 똑같은 분위기에 화분만 다 골라 놓으셨죠? 근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지금 뭐 찾고 있냐면 그 아르제 사두 군생을 제가 찾을 거예요. 아르제 아니야. 아 아이시그린이야 아이시그린. 저희 엄마가 보통은 다육이를 좀 크게 그러니까 분갈이를 화분을 조금 크게 분갈이를 하시는 편이라서 그 지금 아이시그린이 3두가 이렇게 있는 걸 엄마가 분갈이를 했다는 거는 제가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화분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걔가 커서 아닌데 걔가 달달 묵어갖고 화분 안에 쏙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아니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추측하고 있냐 이러실 수 있지만 전화해도요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아이시그린이 뭐라는 걸 몰라요. 모르세요. 이미 그리고 제가 아이시그린 그 4두 군생을 3두가 아니라 4두더라고요. 4두 군생을 그 자리에서 못 본 지가 한참 됐어요. 진짜로 최소 3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 엄마도 거의 뭐 그 한참 전에 걔를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물어봐도 엄마가 여기로 와야 돼요. 저희 엄마 지금 시골에 김장하러 가셔갖고 이제 상경하고 계십니다. 근데 엄마랑 저랑 같이 이제 또 여기 키핑장에 오는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엄마랑 같이 여기서 만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간 저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엄마는 모를 거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추측만으로 4두 군생 달달달 묵어진 4두 군생 지금 아이시그린이 심겨져 있을 만한 화분을 제가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도 없어요. 앞만 봐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니까 제 물방울베리를 또 다른 화분에 분갈이를 하셨더라고요. 물방울베리 분갈이를 하고 그 화분에 또 딴 걸 심어두셨는데 그 물방울베리는 계속 소멸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파갖고 애가 화분에 활착을 못하고 아파갖고 계속 소멸하고 있었는데 그 애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셨길래 아 얘는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니까 엄마가 분갈이 했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습니다. 사라힘의 교배종 분갈이 한 거. 어우, 얘네들. 야, 선물 먹고. 아, 요,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좋다. 레드벨벳. 아, 이런 군생들을 이렇게 키우면 좋죠. 아, 지금 딴 거 하고 있죠, 또? 금방 또 찾아야 된다 하는데. 제 거 에르메스가 이름표가 지금 혼자 뒹굴러 댕기고 있죠? 엉뚱한 데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뽑아놨어요. 이 에르메스가 뭘 닮았냐면, 가젤, 그 다음에 또 제이드스타 이런 애들 많이 닮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닮은 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앞만 봐도 에보니니 여기에다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달샤벳. 얘는 보니까 샬롯 같죠? 샬롯. 엘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걸 부르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뭐 시기를 찾아야 되냐면은 저의 아이시그린 4두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신기하네.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제 다육이가 5,000개가 있다고 해도
5천 개가 있다고 해도 걔네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두를 갖고 있는 그런 수형이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일 거냐면 요런 느낌일 거거든요. 요 정도의 느낌일 건데, 이런 애들이 화분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추측을 해봤을 때, 이게 진짜 얘네들 그 몽따주가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딱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엄마 언제 오냐? 엄마 빨리 와. 빨리 와서, 빨리, 이실 짓고 알려줘. 내 거, 아이씨 그린 사도 어디다 심어놨어? 엄마 빨리 말해줘. 아 진짜 계속 찾아다녀. 참 그거를 냅두면 되는데 그걸 왜 분갈이를 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참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나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저는 시세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잘 알고 예민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없죠, 사실은. 그러거나 어찌거나. 그래갖고, 이게, 엄마한테는, 이거나 그거나, 엄마한테는 예쁜 게 예쁜 거예요. 어떤 시세가 얘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얘가 귀한 애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는 예쁜 게 예쁜 거기 때문에, 엄마 눈에 그 아이씨 그린 사두가 안 예뻐 보였을까? 엄마랑 통화를 해갖고,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참.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이씨 그린 그 군생을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키핑장에 와서 저희 친정엄마랑 만나는 날 제가 어쨌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정련이라고 하는데 요 다육이 우리 그 프리티 다육에서 나갔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던 다육이랍니다. 요거는 얼음공주 엘샤예요. 얼음공주 엘샤. 엘샤 말고 얼음공주 엘샤가 요런 느낌으로 각을 잡고 물이 들죠. 환엽 롱기시마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저 롱기시마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른 잎을 조금 떼줘야 되는데 진짜 예쁘죠? 마른 잎 좀 보세요. 자, 목대가 이렇게 굵고, 요 녀석은 목대에서 새끼를 좀 잘 내주고, 자, 입장 뒷면에 저 라인 좀 보세요. 와, 진짜 벤바디스 많이 닮은 것 같죠? 벤바디스는 얘의 그 뒷면 라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대화금의 그 뒷면 라인을 갖고 있는 게 벤바디스예요. 대화금과 정열 교배종이 벤바디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상을 입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제 엘렌. 와 진짜 엘렌에 대해서 햇빛 요구량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요게 엘리엇이에요. 요 엘리엇이 요렇게 물이 듭니다. 제 엘리엇은 목대가 저렇게 있는 엘리엇. 요 녀석은 진즉이 들어온 거고 프리티다육에서 목대를 훅 꺾어가지고 자, 목대가 아니고 나 뿌리를 완전 적심해서 심었던 제 거 지금 백봉이 지금 천물관수 시기가 잘못됐나봐요. 지금 막 입장 마르고 있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괜찮습니다. 그때 분갈이했던 저 예쁜 사각꽃 색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산타루이스? 어디 볼까요? 이름표? 너 이름표 내놔. 아 맞아요. 산타루이스. 산타루이스 색감이 요렇게 예쁘죠. 저거는 엄마 거 모모카 금인 것 같아요. 요거는 벨라도나. 아 예쁘죠? 벨라도나. 요 구간은 약해가 있었던 구간과 약해가 있었던 애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 분갈이한 다육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자주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우리 부산에 계신 매니아님께 선물 받은 황홀한 연꽃. 진짜 예쁜데 정말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황홀한 연꽃이 얼마나 예쁜 다육인지 많은 분께 꼭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요거 요 황홀한 연꽃. 그 다음에 요거는 골드쉐도우 금입니다. 이 골드쉐도우 금은 얘는 구름다육에서 온 거고 저기 저 녀석은 프리티다육에서 왔는데 저에서 지금 금발이 저렇게 어머 저 뒤에 다육들 한번 보셔요. 왼쪽은 캐롤입니다. 오른쪽엔 저게 불카누스예요. 제가 절에서 불카누스를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와, 그 뒤에는 카카오 팁스 같은데. 카카오 팁스. 다음에 저 뒤로 정말 새빨간 파피스 로즈. 와, 저기 수연이, 목대 긴 수연이 옆에 떼굴떼굴하네. 제 뭐야? 런요니입니다. 런요니가 모양이 되게 가지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런요니예요. 그래서 런요니는 내가 하나만 키워봤다고 해서 그게 다냐? 그렇지 않은 품종이 바로 다육 중에 하나가 런요니. 핑크 아이슬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저 얘는 구름 다육에 있었는데 핑크 아이슬. 그때 분갈이 했던 블랙 아이즈. 얘 가격 진짜 좋았어요. 이 블랙 아이즈. 25,000원에 이런 군생을. 다음에 요 벤바데스 금. 벤바데스 금은 프리사육에서 온 녀석이죠. 얘 이름이. 아이고, 이름이 없네. 자, 이름 이제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는 담설금입니다. 아, 자, 이쪽 구간에 있는 애기들. 제가 여기 왜 여기서 이 친구 이러고 있었냐면, 그, 아이시그린 사두군생. 찾아보니까 사두였더라고요. 사두군생을 지금 찾으러 왔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못 찾고 빙글빙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와, 얘가 루비파인이에요. 이 루비파인이 지금 계속 요즘에 영상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루비파인 재밌죠? 그래서 지금 목대에서 얘가 이렇게 애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면서 애들이 옷자라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높은 화분에 식재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키우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옷자라지 않게 계속 적심해서 꽂는 방식으로 키우던가 해야 되는데 참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아니, 저희 엄마가 얘를 저 밑에다 놨더라고요. 얘는 햇볕 요구량이 높아요. 새덤은 햇볕 요구량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덤 보류는 그늘진 곳에 두면은 금방 미워져요. 그래서 햇볕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 더 높은 스탠드 같은 거를 해놔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런데 햇볕이 다 보게 해줘야 더 이상 옷자라지 않거든요. 이미 해가 부족하니까 얘가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지금 이런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은 한 번씩 꺾어서 다시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다부대꺼 그런 거 잘 키우냐고 했어요. 아니요. 여기가 초토화 됐어요. 근데 제 거 알붐은 여태까지 잘 키웠는데 키핑장에 와서 얘가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있고요. 제 베란다에선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마 베란다에서 지금 알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잘 키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밑조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밑조리님도 저랑 증상이 똑같아요. 지금 얘가 진짜 예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새덤 애기들이 지금 전부 다 초토화됐어. 이 리틀잼도 진짜 정말 잘 컸는데 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요 오로라하고 홍옥하고 레드베리 합식도 얘네들도 지금 요런 모양. 이 처참해 요거 레드베리 이거부터 합식했을 때 얘네들도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지금 있어요. 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 지금 알붐은 밑조리님도 같은 증상이라 그래갖고 아 내가 뭘 지금 이번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얘네한테 이렇게 했을까 혹은 너무 이 키핑장 그게 얘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았었을까 지금 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아, 피에스타. 적심해서 앉혀놓으면 다시 크고, 적심해서 앉혀놓으면 다시 크고, 얘가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도 지금 제가 계속 내 아이시그린이 있을 만한 화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야, 진짜 대단하다. 완전. 이 구간은 해가 솔직히 잘 안 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참 희한해요. 안 예쁜 애들을 또 두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자꾸 여기에다가 안 예쁜 애들을 자꾸 몰아놔. 그러니까 더 안 예뻐지지. 초록초록하기만 하고 햇볕이 잘 안 드는데 그러니까는 눈밖에 나면 안 됩니다. 화초들이 살아남으려면 시종일관 예뻐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혹시 생각나세요? 이게 홍화장이에요. 홍화장인데 예뻐졌죠? 진짜 세상 못 나가고 제가 꼬집어갖고 다 머리가 다 죽어갖고서는 그냥 제가 잘랐는데 적심 자국이 이렇게 숭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얘네들 얼굴이 커지면서 지금 살짝 지금 메워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얘네들은 조금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조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키핑장 대표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제 앞뒤 다 천으로 된 이불로 다 밤에 다 닫아놓고 그렇게 퇴근하셔야 된다고 다 이제 일러주러 오셨네요. 자 오늘 제가 제거 사둥이
아이시그린 찾는 거는 이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이게 뭐게요? 퀴즈. 예쁘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학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뭘까요? 얘가 얼음공주 엘샤입니다.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예쁘죠? 뭐야 이거? 얘가, 자, 요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핀지로즈일 것 같아요. 어, 색감 진짜 환상인데? 땡! 마리오. 와. 다육생활 꽤나 하고 다육이 좀 꽤나 키워봤다고 하는 다부댁 땡땡땡! 피치민트. 피치민트 이름표도 어디서 빠진 거야? 아, 진짜. 이게, 나는 저는, 앵간하면 다육이 이름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암기도 아니고 그냥 알고 제가 어떤 다육인지 아는데, 이제 우리 엄마나 우리 짝꿍이나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빠지잖아요. 그럼 제 집을 못 찾아줘요. 헷갈려갖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근처에다 둡니다. 와, 아도데스가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와, 진짜로 완전 번성했네, 번성했어. 와,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적당한 아이고야. 야, 진짜. 안 되겠다. 오늘 너 소환. 넌 옥수수 몇 알 털려야 되겠어. 가자. 요서 분갈이. 얘랑 해줄 게 또 있어요. 집에서 온 송록이 있는데, 얘네들 참 힘든 애들이에요. 자, 요 녀석들 어떻게든지 좀 한번, 못 살리면 다 해체해갖고 그냥 하나씩 꽂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키핑장 소식은 여기까지. 아이고,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